어? 무건이 오늘 그냥 바로 1세트에 나와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두두는 억울하다 이런 평론도 있었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텀켄 띠어드 복 받으실 거예요. 이 초비와 쇼메이커의 라인전 정말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못 만들었으면 아니 이때 비스타 봐봐. 혈액급이라니까? 주요 진로? 아니 진짜 이거를 플래시를 쓰고 그라가스 뒤로 넘어가서 칼리스타한테 궁 받고 여기다가 바로 목원 한 다음에 데프트 뒤로 왔는데 사실 보스가 살짝 실수한 게 조심해서 쓰긴 했어. 사이언이 붙죠. 그럼 써도 이제 써도 사이언은 아래 봐줘야 되는데 미쳤는데 하나 생겨? 사이언 기동성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정돈된 한타를 했어야 되는데 나 잘한다 진짜. 여러분들 미쳤다. 오늘 하나 생명 사고 친다 했지. 아 근데 여러분들 정리해줄게. 감원이 솔직히 칸이 사이언을 해서 받아줬어. 그치? 근데 감원이 이기는 패턴이 뭐였냐면 미드 아니면 바텀 주도권이야. 근데 둘 다 못 잡았어. 그러니까 원래는 신드라 플러스 뭐 예를 들면 뭐 올라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드 빡 주도권을 잡았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리아나 플러스 그레이브즈로 루시안 어떻게 잡아? 인정? 맞잖아. 여기서 이미 미드는 너무 프리해. 초비가 클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을 만들어줬어 담원이. 근데 칼리스타 플러스 그라가스가 주도권을 못 잡았어. 왜? 라인전을 1렙 때부터 잘했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 생명이 칼리스타 그라가스 주도권만 안 주면은 좀 쉽게 갈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그걸 안 주고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다 버릴게.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버릴게. 한타 미쳤어. 비스타 모건 아 진짜 미쳤어. 초비 데프트 딜가 당연한 거야. 이건 인정. 근데 비스타 모건 한타 진짜 또라이급이었어요. 진짜로 그냥 이거 한마디로 그냥 정리가 돼. 아서 솔직히 아서 한 건 없었어. 왜? 비스타 모건이 잘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잘해줬어. 냉정하게. 이거 막 빨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적당히 잘해줬어. 그냥 비스타 모건이 미쳤어. 그래서 진짜 오늘은 진짜 기대할 만해. 왜냐면은 한타가 날이 서 있어. 데프트의 폼? 오늘 그리고 또라이급이고 모건의 한타력? 비스타의 이니시? 이거 진짜 다 미쳤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떻게 이겼냐면 적팀의 실수 아니면 막 진짜 막 어정쩡한 막 그런 게 막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운영 한타 피지컬 미쳤어. 합쳐졌어. 이게 커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로 이긴 게 아니라 아까도 봤죠. 장로 먹힐 때 초비가 빠른 판단으로 탑 밀기 그동안에 데프트가 그라가스 자른 걸로 쟤네 바론 갈 때 바텀 포탑 깨고 이런 거 이런 거 진짜 너무 잘했어요. 이런 거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오늘은 기대할 만해요. 진짜 2세트 기대해봅시다. 진짜 오늘은 달라.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사고친다 했던 판들은 다 좀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 근데 오늘은 진짜 말도 안 됐어. 만약에 단점을 하나 찾자면 콜이 아직도 조금 갈려. 근데 많이 고쳐졌어. 그리고 승리 패턴 내가 저번에 말했지. 정글 AP 시키면 이긴다니까. 정글 AP 시키고 미드 AD OR 하고 싶은 거 이거 하면 이겨요. 인정? 정리 끝내겠습니다. 아니 두두 같은 스타일을 괜찮긴 하고 아니 왜 무력 있고 피지컬 조선수 왜 바꾸는 거야? 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 1등을 하나 생명이 이 게임 하고 다음 판에 다시 탑 바뀌었는데 거기서 진다? 다몬기아를 꺾고요. 다몬기아가 그게 존나 뼈 아파 진짜로. 성전 내줘도 그러니까 유일하게 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탑이 터지는 건데. 아 이거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팀이 사이온이 바텀을 밀고 있고 조이가 탑을 밀고 있으니까 올라프가 탑 쪽 붙어주고 당연히 담원 입장에서는 사이온 쪽에 붙어주잖아. 근데 나는 만약에 세트를 딜챔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빌드를 뽑았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어. 지금 세트가 미드로 붙잖아.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 생명이 탑에다가 힘을 주려고 이걸 미는 거거든? 근데 이것 때문에 게임을 졌다는 아닌데 이런 플레이를 할 거면 굳이 딜 챔피언을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 애초에 지금 세트가 저 사이온을 밀어내거나 아니면은 하나 생명이 미드라인을 밀고 좀 이렇게 시야를 같이 잡아주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봐봐 결국에는 딜 세트가 미드로 움직여가지고 미드 이거 어차피 얘네가 그레이브즈가 바텀 올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저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뭐 집 갈까? 미드 도와줘야 되나? 집 갈까? 다시 가야 되나? 지금 봐봐. 지금 세트만 봐봐. 세트만 미니맵에서. 아 바텀 가야 되나? 아 어떡하지? 아 미드 가야 되나? 아 바텀 갈까? 아 미드 갈까? 우리 탑에 힘 줘? 아 그레이브즈 어딘데? 아 나 미드에 있을게. 어 그럼 초비 키웠네. 오케이 괜찮아. 이건 어쩔 수 없어. 교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적팀이 바텀 일차 깰 때 우리가 탑 타고 깨는 게 맞아. 근데 난 이게 두두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두두가 딜챔을 잡았으면 두두를 밀어주거나 두두가 사이드 압박을 하는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구도에서부터 시작점에 대한 약간 이런 미스가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면은 굳이 세트로 모란검을 가면서 이런 게임을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두두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팀적으로 이제 두두를 밀어주는 그런 플레이가 없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하면은 뭐냐면은 두두가 못했다가 아니라 두두가 사이드를 미는 그 구도회를 연습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냥 뭉치고 지금도 동선을 보면은 그냥 일단 붙어. 그러니까 물론 바텀 웨이브가 저기까지 가 있어서 저기까지 갈 필요 없어서 붙는 것도 맞거든. 근데 지금의 일단 개념은 물론 시야 뚫어야 돼서 지금은 온 것 같긴 해. 올라프가 죽어서 근데 이것도 아서가 이제 잘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갑자기 게임이 급격하게 기울더니 이제는 세트가 또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이 자리가 세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이가 세트 역할을 하고 있지. 이건 데프트가 실수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냥 게임이 그냥 기울어서 그냥 끝났어. 아쉽다. 그리고 캐니 그러니까 이게 아서가 성장하기가 힘든 게 정글을 팀원이 다 먹고 붙어준 희생 플레이를 많이 해. 반대로 캐니언은 먹을 거 다 먹고 말 맞추면서 자기 성장하면서 같이 커. 이게 차이가 큰 거예요. 뭐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이 부분을 좀만 더 반반만 섞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들 담원한테 한 판 친 거 가지고 무슨 뭐다 예? 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피드백하고 고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두두가 나올 거면은 팀게임적으로 좀 사이드 미는 연습? 두두가 사이드를 쓰는? 그러니까 지금 초비가 사이드를 쓰잖아. 그러니까 초비도 쓰고 초비가 쓰면 두두는 본대에 붙어. 이러면은 굳이 딜 세트를 할 이유가 없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냥 이건데 할 만은 했는데 뭔가 조합상 담원이 조금 편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냥 우리 무난하게 가면 우리가 이겨. 왜? 사이온 누가 잡을 거야? 사이드 뚫려? 안 뚫려. 이걸로 끝났어. 사이드 뚫려요? 안 뚫려요. 뚫고 싶어? 응, 못 뚫어. 병이 막혔어. 그냥 이거야. 그래서 진 거야. 물론 실수가 많이 나서 진 것도 맞아. 작골에서 죽고 발언에서 죽고 다 죽고 또 죽고 실수 나와서 진 것도 맞아. 그것도 맞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어서 사실 뭐 복합적이야. 어디를 파서 성과를 낼 것이냐. 지금 싸움이 충분히 되게 활발한 라인이 많은 구도거든요. 이거는 예. 네. 개인만 적절히 할 수 있으면 캐가 바로 나옵니다. 고스트 킬먹이자. 야. 아 고스트 킬먹이자. 지켜. 천천히. 현장엔 없어도 뭔가 왠지 온라인상으로 함께 있을 것 같은 선수들도 이렇게 몇 명 보이고요. 아 바텀 그냥 3경기는 바텀에서 텔 싸움 굳이? 미드탑 바텀 좋았는데 아 이게 너무 아쉽다. 사이온 3킬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흔히 되어버렸네. 아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할게. 딩거가 거기서 원콤에 카리사한테 터졌다? 이랬으면 내가 볼 땐 게임 이겼을 것 같아. 그거 잡으려고 초비가 앞으로 점프 뛰어가지고 궁 써가지고 그 피 한 50? 그것 때문에 내가 볼 땐 스노우볼 굴러간 것 같아. 아니면 투탑 픽은 좋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이기는 패턴이 AP 정글 플러스 미드 AD에다가 데프트 카이사. 이건 거의 필승이었거든? 이건 거의 필승이었는데 그냥 실수가 좀 많았고 그냥 담원이 잘했어. 어쩔 수 없었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해. 탑 먹원 쓰자. 두두가 못하는 건 아닌데 이기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 두두가 나올 때 아서가 실수도 많이 해서 망한 것도 맞아. 두두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승률상 모건이 높아. 지표상이야. 이건 프로게이머잖아. 제일 중요한 건 모건으로 승, 두두 패, 모건 패. 이 최악.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내가 진짜 내가 프로게이머 하면서도 이긴 선수 빼는 거 나는 진짜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내 신념은 난 무조건 5인 로스터. 진짜 나는 이거 안 바꾸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막 몸이 진짜 상해를 입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난 무조건 5인 로스터. 난 무조건 5인 로스터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그리고 나는 실력 차이, 두두 대 아서 뭐 실력 차이가 막 진짜 월등하게 난다 이건 아니야. 근데 지표상 승리가 아서란다. 모건이 훨씬 승리가 많고 모건이 나왔을 때 이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흐름 탔는데 1경기 모건 네넥톤 판타 존나 좋았어. 딱 빌 탔는데 바로 바꿨어. 이거는 그래 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네, 약간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나는 수정됐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아쉽네. 담원이잖아. 질 수 있어. 질 수 있어. 네.